뼈 엘사생명 제가 그 병 3월 말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4월달부터는 보장이 대폭락한답니다. 대폭락.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치매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제가 그 병인데요. 일단은 제가 그 병, 지금 손해보험, 생명보험 30개의 보험회사가 전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최초로 유일무일하게 나왔던 라이나 제가급여, 지금 현재 60세까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받고 제가서비스 6개 항목이죠. 월 1회라도 받게 되면 월 7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매월 지급되는 한도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월 13일날 상품이 개정돼서 시설 급여 또한 일단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시설 입소를 하시면 매월 70만원, 60세까지는 또한 제가 급여처럼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가입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월 13일날 더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중증 제가 급여 또한 중증 시설 급여라고 해서 1등급부터 2등급 진단을 받고 제가 서비스 혹은 시설에 입소했을 때는 60세까지는 50만원 추가적으로 나오고요. 61세 이상은 40만원 혹은 나이가 더 들면 30만원까지 가입 한도로 추가적인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4월달부터는 판매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보장 한도가 많은 금액이 내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엘사 생명에서 직접 통보받은 내용이니까 확실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엘사 생명만 축소가 되고 타사 제가급여, 시설급여는 현행 유지가 되는데 왜 라이나에 제가급여, 시설급여가 보장이 축소가 되는데 이게 난리 불씨 치냐고요? 일단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라이나만 장기요양 등급 진단을 받고 90세까지 매월 7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타사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진단일로부터 10년간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걸 좋겠어요? 아니면 10년간만 보장을 받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제가급여만 가입해도 34,000원으로 일단은 70만원 가입이 되거든요. 이 노인성 질환 21가지 안에는 뇌혈관 진단이죠. I60서부터 U9까지 질병 코드가 10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뇌혈관 진단받고 3,000만원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 34,000원보다는 제가급여로 뇌혈관 진단받고 40세부터 90세까지 50년간 매월 70만원 총 4억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가 그 병 특약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5세 전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면 노인성 질환 21가지, 올해에는 루게릭병 아니면 다발성 경화증 2개가 포함돼서 23가지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일단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넘으신 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일단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국가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40대 때 진단을 받으면 10년간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단순히 10년 확정형으로 보장을 받는 것보다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라이나 제가급여가 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산이 그러면 라이나처럼 왜 90세 만기로 못하느냐, 역마진, 앞으로 엄청난 손해율을 어떻게 감안할지 모르고 또한 2년 전에 제가급여가 나왔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위험률, 미래의 보험금 지급이 얼마나 많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보니까 10년 확정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품 구성을. 그래서 저 보호망이 자신하건대 엘사의 제가급여 90세까지 매월 70만원, 거기다가 1, 2등급 진단 시에는 추가로 50만원, 총 1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단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3월 31일까지 판매가 되니까 얼른 연락 주시고요. 저 보호막
네, 불철주야. 24시간 월화수목 금금금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설계서부터 가입 진행, 그 나중에 보험금 청구 사후 보상 관리까지 한 방에 책임지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내 모든 제가 급여 중 라이나 제가 급여가 짱이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